this beautiful rocket on its flight. 고도 497.8km, 무게 540kg. 2015년 개발에 착수하여 약 6년간 1,579억 원 투입. 저 멀리 우주에서 내 차가 무슨 색인지 어떤 종류인지 보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구 밖 수백 킬로미터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 그 중에서도 국토위성 1호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보자. 2021년 3월 22일 오후 3시 7분 국토위성 1호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 발음부터 어려운 이곳은 1957년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고 1961년 인류 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탄생시킨 역사적인 우주센터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주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이곳에서 우리나라는 또 다른 역사를 썼다. 흠흠,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번 발사에 성공한 국토위성 1호, 위성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대단한 걸까? 위성은 크게 본체와 탑재체로 구분되며, 위성 본체는 기본적으로 위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탑재체는 위성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본체를 국내 독자 기술을 통해 표준형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다양한 형태의 탑재체와의 결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인공위성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예산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한마디로 이제 발전할 일만 남았다는 거다. 본체를 표준화했다면 탑재체는 뭐 달라진 거 없나 싶을 건데 당연히 있다. 광검출기를 제외한 광학 탑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국산화에 성공해서 무려 국산화율 98.6%를 달성했다. 이 말은 즉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기분 좋은 소리다. 짱짱!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이 국토위성은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리는 국내 최초 500kg급 중형위성이다. 해상도 50cm급의 고해상도에 탑재체를 장착한 국토위성은 기존 다목적 실용위성 3A호와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무게는 540kg으로 50%가량 경량화했다. 국토위성은 6개월간의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국토위성이 촬영한 위성 영상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전송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내 설치된 국토위성 센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밀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받아 단계별 보정 작업 등 가공 처리하여 고품질의 지도 등을 제작하게 된다. 해상도 50cm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는 큰 트럭과 소형 자동차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더 깨끗하고 정확한 국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다. 앞서 말한 기술만 살펴보아도 국토위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게 느껴지지? 다시 한번 국토위성을 정리해보면 고도 497.8km의 우주상공에서 4년 동안 태양동기 궤도를 따라 돌며 지구관측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참! 4년 동안 충전은 어떻게 하지 싶은데, 기본적인 전력은 위성체에 붙어있는 태양전지판을 통해 공급하고, 비상시에는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국토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로 위성 활용 시대로 도약했다. 올해 10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즉각적으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한 고해상도 위성 영상과 함께 융복합된 산출물을 제공하여 공공 분야에서는 국토관리와 재난대응 등의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민간 분야에서는 기술과 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국토와 자원관리를 준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 발생 지역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고정 및 고품질의 지상관측 영상을 통해 디지털 트윈 국토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융복합 산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위성 개발 시대를 넘어 위성 활용 시대의 첫 신호탄, 국토위성 1호. 고품질의 위성 정보를 본격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를 더 기대해본다. 국토위성 시즌2 2022년 상반기 전격 공개! Coming soon!